네, 안녕하세요. 시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음악을 제가 한번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레슨을 진행하면서 같이 수강생하고 함께 만들어 본 프로젝트고요. 이제 로직의 기본 악기 위주로 이제 만들어 본 그런 결과물이어서 조금 디테일한 신스 소리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요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 같은 경우에 한번 드럼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리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처음에 뉴진스의 음악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악기들이 이렇게 앞부분에 어떤 리듬이 나오면 그 리듬을 이제 뒤에도 가져가면 이제 좀씩 추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0이 이제 코러스 부분이죠. 킥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고, 되게 단순하죠? 이제 리듬 같은 경우에 뒤에나 앞이나 지금 두 타타타, 두 타타타, 두 타타타 이런 리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두두두두두두두 똑같은데 지금 악기만 바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리만 잘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카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이제 크게 드럼, 베이스, 그리고 각종 퍼커션, 그리고 패드 사운드 뭐이 정도로 큰 틀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리듬 파트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드 블럭 이런 소리들 있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나온 우드 블럭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코더 신스 같은 샘플인지 아니면 보코더 신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샘플로 만든 것 같은데. 요거는 이 똑같은 소스를 제가 찾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샘플링으로 진행을 한 소리 같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트라이앵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드럼이 같이 얹어지면 두, 두두두두, 두두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리듬이 쌓이는 이런 방식으로 리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쉐이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같이 들었던 드럼 사운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의 기본 리듬에 더해서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면서 다른 악기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벌스 베이스는 들어보시게 되면,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이어폰을 끼고 시청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둥닥, 따두두둥, 딱,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고 있죠? 지금 1도, 8도, 1도, 8도 이렇게 저도 베이스라인 찍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라인인데요. 그래서 리듬 파트를 들어보시면 단순하죠? 1, 8, 1, 8, 1, 8 이런 식으로 16분음표를 이렇게 싱코페이션 앞으로 당겨서 연주를 해주는 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코러스 부분에서는 약간 복잡해지죠? 베이스가. 리듬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하지만 이것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1, 8, 1, 8, 1, 8 이런 식으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을 눌러주는 거는 베이스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주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 파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인데요. 이 패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 로직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웨이브스라는 패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기성곡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약간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썼던 그런 패드 소리인데요. 요즘에 다시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 패드 2, 두 번째.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사이드 체인을 걸어놨죠. 그래서 킥이 나올 때마다 이제 패드 2의 어떤 볼륨이라든지 다이나믹이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빼면은 원래 소리가 이런 식의 되게 평범한 패드인데요. 사이드 체인을 걸면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생기죠. 제가 진행해드리는 그 튜토리얼들 중에 사이드 체인을 이용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슬로우다운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바운스 대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따로 나와요. 요거를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그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속도 낮추기, 이거의 슬로우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임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레트로한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요 두 번째 패드는 이제 요 패드란에 가보시면 칠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EQ잉을 좀 이것저것 좀 만져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코러스 부분에 요 이제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줬는데, 요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 첫 박을 그냥 흘려보네요. 그래서 요 노래의 되게 매력 포인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박이 원래 여기인데 첫 박을 그냥 다 모든 악기 흘려보내고 두 번째 박에 이제 강조를 줍니다. 빵!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가스펠에서 많이 나오는, 가스펠이라는 그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플레이인데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에이터를 요건 이제 제가 찍은 건데요. 키보드랑 같이 들어보면 키보드는 여기 키보드 안에 있는 80년대 신스, 비트레이트 신스라고 써있네요. 요거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는 원래 이게 아르페지에이터가 작동이 되는 신스인데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아르페지오가 자동으로 나오는 신스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소리만 차용을 하고 아르페지오를 제가 찍어줬습니다. 여기서는 같이 들어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비슷한 소리로 로직 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르페지에이터 사운드는 클래식 아날로그 아르페지오 불러와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머 FX는 펑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를 이제 두 개를 가져와서 이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 소리 중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특수 효과는 이제 마지막에 틀을 다 잡고 마지막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러스 부분만 보컬 넣어 살짝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좀 요즘에 그래도 제일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기초부터 미디 작곡을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이트 siuk.com에 가보시면은 이제 11시간짜리 마스터 클래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오프라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댓글 상단에 제가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또 홍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